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 아는 얼굴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예,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 인강생 여러분, 여기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강생 분들도 형강생 분들처럼 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기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제 교재 이름은 기출의 완성 이렇게 돼 있고 사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로 예, 교재가 구성이 됐는데요. 자, 중요한 것 부분 먼저 OT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말 쪽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우입니다. 요 양승우라는 필체가 있는데 이게 강사님 필체냐? 칠판에 쓰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조교님 필체를 갖고 온 거냐 이랬는데, 자, 제 필체도 아니고 예, 조교님 필체도 아니고 예. 저 출판사에 요청했죠. 여기는 필기체로 써달라. 저 여기서 필기체를 쓴 겁니다. 누구 필체인지는 모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저랑 왜 필체가 다르냐? 너 양승우 맞냐? 예, 제가 양승우인데요. 제 필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두 번에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도 양승우입니다. 맨 끝에 상도동 연구실에서 양승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상도동에 연구실은 있느냐? 예.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도동 꼭대기층에 제 연구실이 있고요. 가끔 여러분이랑 친해지면 여러분 보고 책 좀 날라달라고 합니다. 책 날리는 게 인생에서 제일 힘들대요. 저희 책 엄청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쁜 얘기들도 있다. 자, 그럼 이제 기출의 완성 구성을 잠깐 봐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밑에 머릿말 밑에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기출 문제 어떤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1, 2, 3 숫자로 적혀 있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출의 완성 또 기출 문제 접근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쭉 풀어보시다가 틀리는 게 거의 없다. 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얼마나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완벽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기출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겁니다. 기출 문제 풀 때마다 뭔가 틀린 게 있다? 기분은 굉장히 상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행정법, 특히 전공 과목은 이 맞는 문장을, 예, 맞는 문장대로. 자, 틀린 문장은, 예, 맞는 지문으로 고쳐놓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택지 4개 중에 보통 옳지 않은 문제라면 옳은 거 3개도 눈에 발라두고, 자, 옳지 않은 것 한 문장도 옳은 지문으로 고쳐놓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마다 선후가 있지만 OX 문제로 그거를 먼저 하고 기출 푸는 분들도 있고, 자, 기출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OX 문제로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이제 OX 문제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기출 풀 때도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3번 밑에 보시면, 자,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뭐 내 친구는 더 많이 맞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 친구보다 두 개 이상 더 틀렸다. 나는 떨어지는 거야. 절대 아니고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맞으면 기분이 좋지만, 예, 뭐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분석하고 검토하고 집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해설을 검토하면서 선택지에 있는 옳은 문장은 옳은 문장대로, 또 틀린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다음에, 자,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하시고 키워드 정리하시고 결론까지, 어떤 키워드 딱 체크해 놓으시고 결론이 어떻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보의 원칙 위반이다, 이런 경우는 뭐 신뢰보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복습하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강사님 그럼 제가 아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상황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모든 지문을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이제 제시 이상이고 알만한 건 안다 그러면 본인이 틀린 거 중심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리하시면 초시분들은 모든 지문을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시 이상 분들은 본인들이 틀린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옳은 문장은 옳은 문장대로, 자, 틀린 문장은 옳은 지문대로, 자, 고쳐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다음에 키워드와 결론 중심으로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키워드에다가 파란색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고요. 자, 결론을 꼼꼼하게 암기. 자, 결론에다가도 파란색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결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강사님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랬을 때, 자, 어차피 밑줄, 음영세 이런 게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 판례를 인지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부분에다가 표시해놓고 결론 표시해놓고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여러분. 맨 위에 세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쳐도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 기출 문제 그대로 내기도 하고 아직도요. 예. 그다음에 살짝 변형해서 내기도 하고 뭐 됐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검토하는 거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요. 예, 저는 해설을 그냥 판례에서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성의가 없지. 그랬죠?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한 장 만들 때도 하루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강사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쉬운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와갖고 학력이나 양력이나 어마어마하시죠, 다들. 근데 여기 와갖고 그냥 해줘도 돼요, 실은. 근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노량진에서 아예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여 예, 한 문제 해설할 때 하루가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또는 뭐 다양한 잘 모르신 분들은 수업 본다면은 시간이 널널할 텐데 쉬는 거 아니야? 아유, 쉬는 적이 없었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행정법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셔갖고 저랑 식사할 때 뭐 무슨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요? 행정법 얘기. 한 3분은 안부를 묻죠. 친구 합격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3분입니다. 자, 이제 그 지나면 서로 할 얘기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아, 그때 행정법. 어제 카페에 제 조교가 몰렸더라고요. 아니라면. 아, 그때 아니라면 저 속으로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은 아니라면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옆에 친구는 너구리를 좋아하고. 자, 그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교님도 계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런 얘기 밥 먹을 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됐죠? 예. 하루 제일 행정법만 하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학원 관계자분들과 상담 서로 얘기할 때도 아유 행정법 요즘 어떠십니까? 귀가 아파요. 예, 되셨죠? 예. 자, 그 정도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도 어떻게 할지 저렇게 할지 문제 구성 어떻게 할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번 선택하셨으면 쭉 가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예, 그래서요 해설 쪽에 밑줄 그다음에 음영세 볼드체 중요한 부분은 번갈아 가면서 해놨습니다. 길이가 좀 길면 밑줄로 됐죠. 예, 그다음에 포인트를 딱 둬야 된다. 자, 근데 눈에 확 띄어야 된다. 그럼 음영색으로요. 예, 됐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 키워드 이렇게 하려면 볼드체 이렇게 제가 구별해갖고 조금 길면 밑줄 그 부분에 좀 눈에 인지돼야 된다 그럼 음영세 그다음에 키워드나 결론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된다 그럼 볼드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재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요건 익숙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번 보시면 예전의 기출의 완성은 한 줄 요약으로 돼 있었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놓고 아, 위에 전체적인 얘기가 우리 한 줄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의외로 한 줄 요약인데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인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이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 한두 줄 요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 줄은 어떡합니까? 되셨죠? 됐죠. 그래서 보통 화살표 이렇게 놓고 위에 판례 너무 길죠? 한 줄 요약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만 쭉 검토해봤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우리 메가 출판사에서 제가 출간했을 때는 그걸 조금 분리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에 정리하는 건데 조금 길다. 이름은 한 줄인데 한 두세 줄 된다. 이러면 참고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딱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포인트로.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 예를 들어 판례가 다섯 줄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내가 한 줄로 적겠다. 그럼 정리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리냐, 포인트냐, 자, 아니면 뭐 참고냐, 이걸 여러분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만 기회가 된다면 예, 되죠.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 그 부분만 특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보시면 자, 16페이지 잠깐 볼래요? 저는 쫙 폈더니 16페이지가 나와갖고 자, 16페이지 왼쪽 말고 오른쪽이에요. 1번 문제 포인트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렇게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오 마이 갓 GATT를 국제조약을 위반한 조례 그렇죠? 예, GATT 같은 국제조약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게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또 한번 쭉 넘겨볼까요? 자, 40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1번 문제 1번 보시면 그 밑에 정리돼 있죠. 자, 출판사가 저한테 먼저 넘긴 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첫 줄에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까지만 첫 줄에. 그다음에 고부터는 아래 줄에 내려와 있었다. 됐죠. 자, 이런 횡렬 정리를 그렇게 보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첫 줄에 이까지 있고 밑에 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생생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횡렬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일일이. 조교를 믿을 수 없어. 좀 출판사에서 해주신다는데 아, 출판사는 제가 법전공인은 아니실 테니까 제가 일일이 했습니다. 예. 아, 강사님 뭐 이런 걸 생생내십니까? 아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밥 좀 사주세요. 밥도 못 먹고. 저 이런 거 다. 강사님 빨리 책도 중요한데 책 한 번 내면 저 딱 보시면 저희가 보면 되게 알뜰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강사님 뭐 첫 줄에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 그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고 무효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인 사람이 있다. 교부실로 오시면 제가 왜 구별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횡렬 정리까지 제가 다 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판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 뭐 포인트, 참고, 자, 이런 것들 구석구석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정리가 필요 없든가 포인트가 필요 없는 부분을 구태 다 할 수는 없죠. 모든 것의 정리와 이런 건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험 직전에 정말 필요할 겁니다. 이 정리 부분 또 포인트 부분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머릿말로 보시면요 여러분 1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2번에 자, 포인트 정리 참고 이런 걸 배치해갖고요. 중요 내역을 요약해줘서 왜 판례가 위에 해설이 길면 읽다가 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 한 줄 요약 그다음에 신 포인트 정리 참고 이렇게 제가 분류해갔고요. 또 횡렬 정리도 다 해서 자 중요 내용을 요약해갔고요. 자,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검토해도 충분히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여러분 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특히 최근 문제들은 그대로 배치를 다 했습니다. 영역 나눠갔고요. 뭐 강사가 생각해서 이건 중복되니까 빼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두 번 넣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최근 건요. 강사님 그럼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 6, 7년도의 기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부터 6, 7년도 전까지 있는데 자 6, 7년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중복되는 건 제가 임의적으로 좀 뺐겠죠. 예, 좀 멀어진 건 그렇고 최근 3개년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국회직을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8급 문제 논의가 많은데 제가 처음 학원 데뷔했을 때는 실은 풀 필요가 없었어요. 스타일이 완전 달랐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돌고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소방에서 어려운 문제 되겠다? 국회직에서 가져옵니다. 그분들도 국회직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그러면 국회직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국회직을 안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 3개년까지 국회직 문제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예, 되셨죠? 예,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고 뭐 그걸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군무원 문제도 순간순간 들어가 있고요. 역시 군무원의 어려운 문제 국회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뭐 지방직 문제가 갑자기 국회직에 나올 때도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변호사 문제도 들어가 있냐 그러는데 변호사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내면 안 되겠죠. 변호사 시험 준비는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문제는 넣어놓되 최근 우리가 필요한 국가직, 또 지방직, 9급, 7급, 또 소방시험 예, 그렇죠? 이런 것들 그대로 원문 그대로 넣어놓고 충분히 해설을 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그대로 반영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문제들도 중요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직렬을 망라해서 포함시켜놨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해설은 밑줄, 음영색, 볼드체 이런 거 중심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 줄 요약이라고 불리는 화살표가 지금 참고, 포인트, 정리 이렇게 해놔갖고 여러분이 직전에 그 부분만 봐도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해줬고 자, 세 번째로 최근 문제부터 포함해갖고 충분히 문제를 반영해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다. 됐죠? 뭐 받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실은 되셨죠?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스타일은 여러분이 숙제 먼저 해오시고 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강사님, 제가 아까 거수봤더니 여기 다 맞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다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문제, 또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 이런 거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교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